1932년 상해 홍콩공항. 일본 전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이 투척된다. 임시정부 윤봉길이 일으킨 거사였다. 이 의거는 중국의 한국인의 독립 열망을 알리고 침체돼 있던 항일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윤봉길의 거사 소식을 접한 이승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런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며 일본의 선전 내용만 강화시켜줄 뿐 한국의 독립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이때 이승만은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식적인 외교 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피차에 갈 길을 갔을 겁니다. 김구 선생으로서는 어떤 그 대중적 지지 기반이 없고 조직이 없는 상황 속에서 순교자적인 열렬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테러리즘이었을 것이고 어떤 그 순교자적 그 투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의회민주주의를 공부했고 외교를 공부했고 그 분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이승만 박사로서는 그러한 테러리즘을 동의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는 외교 우선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중국 가흥시 윤봉길 의거 이후 상해 임시정부는 폐쇄되었고 김구와 임시정부 요원들은 이곳에서 숨어 지냈다. 당시 김구가 숨어 지냈던 피난처. 일본군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며 버텨나간 김구와 임시정부. 처절한 생활을 감내하며 김구와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김구는 이승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김구가 이승만에게 보낸 한 장의 편지. 국제사회와 미국 외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1930년대 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김구의 중재로 임시정부와 다시 관계를 맺은 이승만은 해체됐던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활동을 펼쳐나간다. 그리고 제미한인사회의 통합조직인 제미한족연합회 외교위원으로 미국 언론과 여론에 한국의 사정을 알리는 선전 호소 활동을 벌여나갔다. 1944년 이승만은 자신의 활동 상황을 적은 편지를 김구에게 보냈다. 여기엔 미국 최신청에서 발행한 태극 우표가 동봉돼 있었다. 이 우표는 이승만의 외교 활동의 결과 얻어진 하나의 성과물이었다. 이승만의 길과 김구의 길. 그들의 목적은 같았지만 갈 길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본을 공격하기보다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이승만은 결국 임시정부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이 가까워오던 1945년 이승만은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미일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그는 이제 임시정부와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합니다. 해방이 된 뒤 미 해군 군함 미주리호에서 열린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 이날 미국 대표로 항복문서를 받아낸 이가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였다. 태평양 전쟁을 미국의 승리로 이끌었고 이후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던 미국의 전쟁 영웅 맥아더는 고향 버지니아주에 잠들어 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 반소주의자였던 맥아더는 해방 직후 한반도 처리 문제에 있어서 미 국무부와는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다. 당시 극동아시아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가 소련과의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태평양 지역에서는 맥아더는 타치할 수 없는, 뭐라고 얘기해도 할 수도 없는 존재였거든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맥아더 정권은, 맥아더 참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맥아더대로 움직이고, 의견이 달라도 뭐 그거 상관없이 했고. 당시 귀국길이 막혀 있었던 이승만은 맥아더를 주목하고 맥아더를 설득해 나간다. 이승만은 해방이 되기 이전인 1945년 7월부터 여러 차례 맥아더에게 전보와 편지를 보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강력한 반공 노선을 맥아더에게 전달하였다. 이승만의 이러한 생각은 맥아더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당시 맥아더는 미국 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점령군으로서 동아시아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런 맥아더가 이승만에게 화답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승만의 귀국길에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내어주며 이승만의 귀국을 도왔다. 결국 미국 정부가 맡고 있었던 이승만의 귀국 허가는 맥아더의 보증과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워싱턴에서 하와이로, 여기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귀국길에 오른 이승만은 괌을 거친 뒤 바로 서울로 가지 않았다. 그가 향한 곳은 일본 도쿄였다. 도쿄는 일본의 전후 처리를 맡은 미국 극동군 사령부가 있는 곳. 맥아더가 바로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이때 3박 4일간 도쿄에 머물렀다. 그는 무엇 때문에 도쿄에 들른 것일까? 이때 이승만이 만나고자 했던 이는 맥아더였다. 귀국 전 두 사람은 두 번 이상 만나 회담을 가졌다. 남한의 정치 지도자 이승만과 극동아시아 최고 실력자 맥아더. 이들이 이승만 귀국 전에 협의해야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맥아더는 임시정부가 아닌 남한을 이끌 새로운 정치 조직을 요구했다.